제가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회사에 적응을 쉽게 하지 못하고 퇴사를 자주 합니다. 애가 셋 있는 가장인데 걱정입니다, 스님. 병원에 다녀야 안 다녀? 안 다닙니다. 대인기피증이 있으면 신경정신과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. 대인기피증 자가 붙었으니까 병이요, 병 아니요. 방을 좀 깨끗이 한다. 이걸 결벽증이라 안 그래. 깨끗하다 이러지. 근데 막 더러운 막못 견뎌 하고 막 짜증내고 이러면 뭔다? 결벽증 이래. 그럼 다 병이에요. 공포증, 결벽증, 분열증, 우울증, 조현, 조울증. 이게 다 병이에요. 안 그러면 조현병. 병자 안 붙어도 증자가 붙으면 다 뭐라고? 병이에요. 대인기피증이잖아, 증. 아니, 병원에서 간건 아니고,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아요. 자기가 아니라 그래도 의사가 보고 당신 병이다, 이런데 자기가 딱 생각해봐도 바로 병이면 100% 병이다. 병원에 가서 그 검진을 하고 약을 좀 먹으면 완화가 돼. 치료는 안 되더라도, 완화. 그러니까 대인기피증 즉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. 그런데 자꾸 만나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. 근데 약을 먹고 좀 안정이 되면 사람 만나는 게덜 부담스러워. 그래서 이게 응급치료약이 돼. 두 번째, 그래 놓고 이제 두 번째 자꾸 사람을 만나야 돼.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습관이 되면 좀 완화가 돼. 여기 예를 들어서 내가 강연을 하는데 여기 나와가 여러분들 강연하라 그러면 덜덜덜 떨릴까 안 떨릴까? 떨리고 막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나고 말도 준비 다 해왔는데 막 생각이 안 나고 이런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걸 뭐라 해요? 무대 공포증. 뭐 이것도 병이에요. 아시겠어요? 그러면 여기에 뭘 먹고 올라온다? 신경 안정제를 먹고 올라온다. 그럼 좀 덜해. 이 신경이 흥분되는 거를 안정제를 먹으면 조금 가라앉혀 준다 이 말이에요. 그럼 이것만 갖고 저절로 되느냐? 안 돼. 이거는 응급치료. 30분, 30분, 1시간, 1시간 응급치료약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이거를 제대로 치료하려면 어떻게 한다고? 자주 해봐야 되나? 안 해봐야 되나? 자주 해봐야 돼. 와서 자꾸 말을 하면 처음에 좀 떨리다가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지고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지고 두 번, 세 번, 네 번, 10번, 20번 하면 그 다음에는 그래도 좀 떨리도 괜찮아진다.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겸해야 돼. 보통 사람이면 좀 떨려도 자꾸 연습하면 뭐 한다? 괜찮아지는데 대인기피증이 있다든지 무대공포증이 있다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. 계속 연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. 그럴 때는 응급치료를 좀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된대. 제 말뜻 이해했어요? 네, 자기는 알겠습니다. 연습만 하면 될까? 약도 조금 먹으면서 연습해야 될까? 약도 좀 먹으면서 그래. 연습해야겠습니다. 그러니까 첫째 약을 제가 스님 먹으라는 거는 자기가 연습을 하면 되는데 연습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 말이야. 그리고 연습이 안 돼. 그리고 연습을 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.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약만 먹고 저절로 낫는 건 없어. 정신질환은 다 연습을 해야 돼. 자꾸 사람을 만나야 돼. 내 원하는 사람, 아는 사람만 만나지 말고 이 사람, 저 사람 자꾸 만나가 막 그냥 뭐 내가 막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깨어가 들어주는 거야. 나술못 먹는다. 술 먹는 친구들, 술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술 먹으면서 친구 하는데 나는 술못 먹는다. 이런다고 술 친구 못 할까? 아니요, 내 해봤어 옛날에. 내가 학원 선생을 좀 했거든요. 선생들이 술 많이 먹어요, 적게 먹어요. 많이 먹어. 진짜 코가 비틀어지도록 먹는 사람. 근데 난 술을 안 먹으니까 그 친구 못 됐냐? 얼마든지 될수 있어. 내가 필요하면 뭐 저런 인간들하고 친구할 필요 없다. 술 친구할 필요 없다. 이러면 안 했대. 그럼 술을 안 먹으면서 어떻게 술 친구할 수 있을까? 술값 내주면 돼. 아무 문제 없어. 이해하시겠어요? 술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박수를 좀 칠려면 제대로 쳐. 나 술을 못 먹는다. 대신 술값 내줄게. 이러면 나보고 술 먹으라고 억지로 할까 안 할까?
안 해. 그러고 술값을 내주고 술을 안 먹을수록 진짜 더 믿고 술자리만 있으면 데려가려고 그래. 그 이유는 꼭 돈 때문에가 아니고 뒷정리를 해주나 안 해주나. 다 취해가 이러는데 술을 안 먹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다 뭐 운전할 일 있으면 운전 내주고 보내줄 일 있으면 다 보내주고 택시 태워주고 다 멀쩡한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게 먹을 수 있어. 거기다 술값까지 내줘봐. 그것도 더 좋은 게 어디 있어. 담배 안 피워도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 얼마든지 친구들. 담배 딱 갖고 다니다가 담배 피우려면 탁 빼가 딱 빼가 불 붙여가 착 줘봐. 아무 문제도 없어. 꼭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. 이해하시겠어요? 예.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춰서 이런 사람도 있고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술 먹는 사람도 있듯이 이런 취미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성질 머리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성질을 막 팍 내고 이렇게 조금만 막 하고 이런 성질 급한 사람은 절대로 사기꾼은 없어요. 성질 급하고 막 성질 깨나 부리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데 절대로 그런 친구는 사기를 못 칩니다. 사기는 착해 보이고 음흉. 여러분들은 사기꾼 첫째 인물 잘생겼나 못생겼나? 옷 잘 입어 못 입어? 말 잘해 못해? 소위 말하면 친절해야 안 해요? 친절해.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는 게 나쁜 거 타고 다니는 거. 사무실 빚값 언제 갈까? 그러면 그런 남자, 그런 여자를 안 좋아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 없나? 없어. 그러니까 사기를 되는 거예요. 성질 팍! 지 성질을 부리고 이게 사기 쳐지겠어? 다 도망가 버리는데.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끼, 어떤 물고기를 낚을 때 그 미끼를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걸로 갖고 미끼를 써요? 싫어하는 걸로 써요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 진짜 좋다. 아, 저거 진짜 좋다 할 때는 대부분 다 사기당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. 그러고 막, 아이고,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. 아이고, 저 직업만 빼고 저 누가 좋아하겠나. 이런 인간은 절대로 사기당할 염려가 없어. 그런 인간하고는 같이 지내서 피해 입는 법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에요. 그러니까 내 눈에 딱 들고 내 입맛에 딱 맞으면 내가 돈을 지불해야 돼. 사기를 당해. 언젠가 당합니다, 그거는. 근데 내가 막 성질 받아줘야 되고 이러면 내가 주로 덕 봅니다. 아시겠어요? 이 성질대로 온 사람은 또 쓰기는 잘 쓰고 또 입으로 다 까먹고 그래. 복은 지어놓고 또 입으로 다 까먹고. 진짜 고생한 사람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입에 막 조금만 성질이 있으면 다 드러내는 사람은 컨트롤하기 굉장히 쉽습니다. 속을 내가 훤히 다 알 수 있어요. 그런데 꾹 참고 있는 착한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어. 그러니까 그게 다 어떤 게 다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없어요. 아시겠어요? 회사 직원들 뽑아놨는데 사람이 말도 잘 듣고 착함 능력이 없어요. 또 뭐 재능께나 있으면 다 성질머리 있나 없나? 다 성질머리 있어. 그러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 성질도 좋고 재능도 있고 이런 인간은 없어. 또 그런 인간은 설령 어쩌다가 있다 해도 그건 나 같은 손에 옷 가, 딴 사람이 바로 채갈까? 딴 사람이 채가. 그래서 사람을 가리지 말고 그냥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. 그 자꾸 만나가 연습하면 이제 그게 익숙해져요. 시간을 오래 놔놓고 보면 좋은 사람이 나중에 꼭 피해를 끼쳐. 나한테 살랑살랑 잘하는 사람이 꼭 피해를 끼칩니다. 그 잘하는 인간이 와서 아이고 가정 행패하는데 돈 좀 빌려달라면 빌려줘야 되나 안 빌려줘야 돼? 빚내서라도 빌려줘야 돼. 그런데 평소에 못된 짓 하던 게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있어도 안 줘. 그래서 그건 절대로 사기 안 당해. 항상 잘하는 게 문제예요. 애도 여러분들이 어릴 때 엄마 말 듣고 잘하는 게 이게 나중에 끝에 가서는 속썩입니다. 아시겠어요? 예. 그러니까 첫째 뭐 하고? 약 먹고요. 먹고. 두 번째 연습을 많이 해야 돼. 그러면 그 금방 극복이 돼. 약만 먹고 연습을 안 하거나 약도 안 먹고 연습하려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 지치게 돼요.
초기에는 그러니까 의사가 보고 아, 그 정도는 연습만 하면 됩니다. 이렇게 진단이 나면 약 안 먹어도 되고 몇 마디 들어보고 의사가 아, 그 정도면 약을 조금 먹어야 되거나 조금 좀 상담을 해야 된다 하면 조금 하면서 연습을 해야 돼. 일단 연습은 해야 돼. 알았죠? 네. 네. 감사합니다.